이창민 선수도 전북도청의 이지현 선수를 4대3으로 힘겹게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네. 양 선수 과연 어떻게 점심시간을 보내고 왔을지. 네, 오상훈 선수도 또 김지현 선수를 이기고 올라오고. 네. 홈코너에 광주 남구청 소속의 이창민, 그리고 청코너에 창원시청의 오상훈입니다. 이 체급에서 올림픽을 나가지만은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유한수 선수가 1회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일단 유한수 선수는 모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최종 선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 최종 결승에 승리한 선수와 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점심시간에 제가 유한수 선수를 만나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 게임이 이상하게 안 풀렸다. 아. 그래서 자기는 최종에서 그때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고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한수 선수의 경기가 또 기대가 되겠네요. 네. 이창민과 오상훈. 아, 두 선수가 일단은 준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선수예요. 네. 오상훈, 이창민. 힘에서 양 선수 모두 밀리지 않습니다. 먼저 예, 빠따로 하나 맞지요. 이창민이 패시브 두 개째를 받으면서 오상훈의 공격권, 오상훈은 파테르 공격을 초이스했습니다. 오상훈 선수 김지우 선수한테 역굴리기 두 번을 해서 이겼어요. 네, 그렇죠. 예. 그라운드 기술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왼쪽에 놔두고 오상훈 걸렸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 2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상훈 계속해서 공격권 유지합니다. 또 돌아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잡혔어요. 지금 들리고 있는 이창민 잡혔어요. 이번에도 돌아갑니다. 예,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아, 오창훈 선수가 일단 잡았다 하면 최소한 두 번은 돌려주네요. 예, 오상훈 선수 그라운드 공격 아주 완벽하게 상대방을 완전히 허리를 제압하고 그렇죠. 돌리는 기술이 아주 돋보입니다. 사실 지금 허리를 파테르 이후에 허리를 잡을 때부터 완벽하게 들어가는 자세였는데요. 저기서 땀이 나거나 미끄러져 빠지게 되면 네. 밑으로 깔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벽하게 압박을 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창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만회점이 필요합니다. 아, 이창민도 강하게 공격 기다려 보는데요. 자, 지금의 과정 지금 오상훈에게 패시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지요. 네, 창민 선수. 오상훈이 첫 번째 패시브를 받습니다. 자, 이제는 이창민에게도 만약에 오상훈이 한 번 더 패시브를 받게 된다면 파트로 공격이 가능한데요. 네, 남은 1회전 시간은 1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겨드랑이를 파줘야죠. 네. 아, 힘에서는 오상훈이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맞잡기 공격에서도 보면 오상훈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강한 압박. 자세를 보시면은 오상훈 선수가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스탠드 자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지금 힘으로서는 이창민이 밀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네. 세컨에서는 챌린저를 안 던지네요. 님 주심의 판정은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정이 났고 챌린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훈 남은 시간 1회전 3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상훈도 다시 힘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창민도 마지막 1회전 한 번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네, 오상훈 선수 스탠드 자세 정말 좋습니다. 네. 아주 안정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간격이나 무게 중심을 실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오상훈 선수에게 보입니다. 그렇지, 움직임이라든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있잖아요. 1회전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오상훈이 파테르에서 두 번의 연속 돌리기로 4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창민 선수가 바로 직후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상훈 선수가 좀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창민 선수가 2회전 들어와서는 몰아붙여가지고 오히려 파텔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오상훈 선수 때 밀릴 경우에는 파텔이 공격을 달리 당하게 되면은 그렇죠. 또 돌아가게 또 수첩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상훈 선수가 앞 경기도 그렇고 앞에 이제 김지훈 선수와의 경기도 그렇고 이 파텔 이후에 그라운드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스탠드에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창민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정확하게 균형 감각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힘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그렇죠. 공개해봅니다. 중심이동도 좋고 네. 예, 자사의 높낮이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창민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밀리면 안 돼요. 또 돌아갑니다. 바텔을 받으면.
이창민도 2회전 들어옴과 동시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보는데요. 안 밀리지요. 예, 중심 이동 좋습니다. 자, 주로 왼쪽 어깨로 밀고 있는 이창민. 이창민 밀지만은 전혀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조금의 네. 힘이 아쉽게 소비되고 있는데요. 네, 소득이 없어요, 저는. 오상훈. 중심 보십시오, 오상훈 선수. 그렇죠. 지금 네? 좌우로 흔들어 놓으면 상대방이 네, 역으로 이용합니다. 상대방 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본인들의 체력적인 부분은 또 본인은 또 스스로 아끼고 있거든요. 오상훈. 이창민. 오상훈이 전혀 밀리지 않고요. 우리 한 번씩 풀어주면서 이창민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대쪽에는 우리 정지윤 선수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예, 정지윤 선수나 유원 선수 그리고 오상훈 선수. 아, 세 선수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지윤 선수라고 말해준다면 역시나 금메달리스트로 가장 유명한 선수인데요.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네. 따던 선수죠. 자, 여기서 패시브가 선언됐습니다. 예, 이창민은 역시나 파테르 공격을 선언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대편에는 이제 최규욱 선수, LH의 최규욱 선수, 울산 남구청의 정지현 선수가 올라가 있고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이제 그 경기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자, 오상훈과 이창민. 아, 이창민. 오상훈이 조금 빠르게 빠져나가 보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꾸 밑에서 흔들어 주니까 상대방이 로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러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3대가 되겠죠. 오상훈의 방어 자세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오상훈 선수 방어나 스탠드 공격이나 오늘 좀 돋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컨디션과도 많이 연관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상훈 선수 체중 감량을 뭐 2, 3kg 했지만은 네. 아, 감량 많이 한 선수들하고부터도 지금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렇죠. 이창민. 이창민이 조금 많이 공격을 해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오상훈. 하지만 이창민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격. 아, 이제 체력적으로 양 선수 모두 힘듭니다. 지금 많이 힘들 시간입니다. 네. 게다가 두 선수 모두 오전에 경기를 이미 한 차례씩 치렀거든요. 남은 시간 이제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이창민 계속해서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오상훈이 네, 오상훈 선수 아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중심 이동이 아주 네. 좋습니다. 보십시오. 상대방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 옆으로 피해주고 상대방이 또 센터로 들어오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면서 상대방을 중심을 무너뜨리고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수차는 4점차. 2초, 1초. 경기 종료됩니다. 창원시청의 오상훈이 4대0으로 준결승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먼저 안착합니다. 결승전에서 누가 오르든지 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요? 오상훈 선수의 일단 탄탄한 기본기도 엿보였고 특히나 이 그라운드 기술 첫 번째 경기였던 김지훈 선수와의 경기 이후에도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야, 두 선수의 맞대결 정말 기대가 많이 됐었지만 조금 노련한 플레이가 또 영리한 플레이가 돋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66kg급은 이제 오상훈 선수, 창원시청 오상훈 선수가 먼저 결승전에 안착이 됐고 또 반대편에서는 LH의 최규욱 선수와 울산 남구청의 정지현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승전이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지금 이곳 양구문화체육회관에는 A매트